지난해 머니게임에 출연했던 BJ 파이가 호우 피해를 입어 집이 무너져 내렸다고 호소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파이는 진용진이 제작한 인기 웹 예능 머니게임 참가 이후 네티즌들로부터 관심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아온 인물인데요. 머니게임 당시 네티즌들은 파이를 비롯한 육지담, 니갸르, 이루리가 자진 퇴소자 4명이 나오면 상금 없이 게임이 종료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진 퇴소 소동을 벌여 머니게임 콘텐츠 자체를 망치려고 한 행동, 4번 참가자인 전기와의 말싸움 등을 이유로 파이에게 과도한 악플을 남겼었습니다. 게임 이후에 BJ 파이는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주장했지만 이는 더 악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사건은 점점 잊혀져갔고 파이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8월 9일 파이의 아프리카 TV 공지에는 호우 피해를 입어 집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J 파이는 공지를 통해 집이 산사태로 무너지고 있어요. 일단 인명피해는 없고 파덕이 파비도 무사해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서 대피 중입니다. 하 진짜 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죠. 그러면서 댓글을 통해 이어서 집 안쪽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안쪽에 창문 뚫고 산사태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소방관님들이 절대 못 들어가게 하심. 저 진짜 멘탈 터질 것 같아요. 라며 추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와 세상에 얘 억까다 하는 BJ 파이 어쩌냐, 저거 진짜 멘붕인데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냐, 저번엔 전세 피해도 있었는데 집에 관해서는 정말 되는 일이 없다, 산사태 복구 콘텐츠 가자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